몽키 테니스는 몽키 테니스, 라켓은 헤드다. 원래 윌슨을 스폰 받기 전에 저는 원래 이 프레스티지를 사용했었습니다. 아, 근데 고향으로 첫 스폰이 원래 헤드의 프레스티지였어요. 아, 본인이 사서 쓴 거 아니에요? 아니요 스폰이었죠. 아, 네. 옛날에 그게 10년 전이죠? 그렇죠, 10년 전이죠. 10년 전하고 한번 그때보다는 좀 더 무게감이 좀 이 임팩트 힘 실린 느낌이 확실히 좀 달라요. 타구감 자체가 좀 예전에 좀 딱딱한 느낌이 들었다면 이번에는 아니 이 아, 헤드가 예전에 10년 전에 예, 했다면 지금은 좀 부드러우면서도 좀 스피드 있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아, 요넥스 2존 98 투어를 썼습니다. 물론 뭐 2존도 홀딩감도 좋고 이렇게 뭐 부드러운 라켓인데 프레스티지 이거 프로가 예전 MP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부드럽고 타구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 발리할 때 확실히 그게 홀딩감이 좋으니까 안정성도 있고요. 아, 굉장히 만족스럽고 예, 일단은 라켓 디자인도 제가 좋아하는 버건디고 그다음에 스윙 돌렸을 때 무게 대비 좀 가볍다고 느껴져요. 스윙 웨이트가 상당히 가벼운 것 같습니다. 스피드 레전드 프로죠? 네. 그렇게 됐으니까 좀 어떤 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프레임이 굵어진 거에 비해서 훨씬 더 견고하고 이게 맞을 때 훨씬 더 정교한 느낌입니다. 타구감도 이게 훨씬 더 꽉 잡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예전에 그라핀 스피드 프로를 썼었는데 또 마침 제 인생 라켓을 또 찾은 듯 합니다. 네. 저는 지금 헤드 스피드 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모델 레전드가 나오기 바로 직전의 모델로 네, 조코비치 라인으로 나왔던 모델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정판으로 알고 있는데 한정판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윌슨 프로 스태프 RF와 윌슨 울트라 프로를 병행하면서 썼습니다. 확실히 임팩트 밸런스라든지 타구감이 일단은 굉장히 소프트한 것 같고 공이 라켓이 RF에 비해서도 가벼운 축에 속하는데도 RF만큼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임팩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임팩트가 굉장히 부드럽고 발리할 때도 그렇고 서브라든지 모든 방면에서 임팩트가 확실히 타구감이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테니스는 몽키 테니스, 라켓은 헤드다.